다 죽기 전에 해명했다. 모르고 지금에든 안 그랬다고 하니? 우리가 끌려가서 한 집에 있다가 오면 같은데 지금 널려 있고 월남천도 그냥 갔다 왔으니까 너무했지. 나이 어린 철부시 쳐져먹는 거 어때 그걸 간다마. 14살짜리는 어떻게 한 줄 알아? 14살인데 성숙이 안 됐다고 욕하고 때리고 가르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달에 우리 앞에다가 세워놓고 칼로 사람을 이렇게 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째면 뭐 어떻게 돼? 옷이 다 떼지고 살 칼 대서 피가 막 나오죠. 그런데 대고 방관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죽으면 아무 데나 버리고, 우리 한국 치마 저걸 입은 예안부로 서른 몇이 집시 학살도 했지, 그런데.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안 그랬다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죽겠는지 내일 죽겠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곰채놓고 말할 게 뭐 있는가 하는 거지. 곰채 필요 없다. 일단 다 세계 다 아는데 무슨. 내가 부산 보스동에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15년을 자랐지요. 일본 나라에서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를 한창 재발굴 때인데 우리 어머니도 속았어. 누가 어떤 여인이 한 분 와갖고 이 집에 딸 큰 거 우리를 하나 양딸로 달라고. 그럼 뭐 학교 보내 공부를 시켜서 좋은 사람을 맹거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내가 너무 할 줄 가지 못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가겠는가. 아, 할 줄 보내준다니까 너무 좋았어. 가겠다고 갔어요. 가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속았지. 가는데 집이 얼마 큰 집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집이. 이 집보다 더 작아. 근데 그게 뭐 하는 집인가 하면 우동 하는 식당이에요. 우동도 해서 식당도 하고 뭐야 술도 팔고 이런 데인데 나를 양딸로 달라는 소리가 진짜 양딸이 아니고 전에 집에 갔다 식당 안에다 있고 저를 부려먹으려고 잘못 맹글라고 접어든지. 그래서 나는 왜 학교를 보내달라는데 학교를 보내주겠다 놓고 안 보내주는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조를 간다고 이러거든. 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조 공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나무 집사람 뭐 하려고 하겠어, 나무 집. 그 집에서 날 일할 줄 모른다고 좀 구박했지. 그런다, 그 집에서, 날 잘못 맹글하다가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우리 집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 그때 나이 먹은 게 없고 나이 어리니까 철부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나무 집이 가라면 어디로 가는가. 울산 술집인데 거기다가 우리 집 가는 게 뭘 하나도 모르게 서로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울산에다가. 그래 울산 가니까 우리 지금 있는 저 집만 큰 집인데 2층 집인데 기생들이 와서 그 뭐냐 세장구를 두드리면 소리하면 술판 이런 집. 그런데 간 그런 집인데 가는 놈이 팔려 가는지 돈을 받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있고
가서 후에 거기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에서 팔아먹은 걸로 됐지 않고 뭐라. 예? 그래, 그 집에 가서도 일 잘 못한다고 구속하는데, 가니까 내가 다녀도 밥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식모가. 근데 식구가 많은데 혼자 밥하기 힘들다고 나를 같이 밥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또 식모 노릇해요. 물을 얼마나 길었겠어, 꼭대기에다가 구름을 갖다. 그런 중인데 그 집에서도 또 안, 저를 잘못 맹글라는 건 내 말 안 듣지. 안 들으니까 할 날은 주인이 저를 심부름을 보냈어. 그 심부름 갔다 오는데 울산이 큰 신장로, 큰 길이지. 오후에 5시나 6시는 그쯤 됐을 거야. 그 7월달인데. 그런데 그 장면에는 왜 그게 곰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었어. 나는 그 세일을 몰고 그때부터 가는데 어떤 남자가 둘이, 아주 웅장한 남자가 둘이 와서 타키를 막아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그걸 들어보니까 남자가 둘인데, 네 이름이 뭐야? 너는 집이 어디면 이런 문의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이 탁 막았었지만은 대가다가 남자 하나는 이팔 들고 하나는 이팔 주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끌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이팔 굴러면 왜 길 가는 사람 끌고 가는가고 집에서 기다린다고 이름 같으나 걷기 가지 못하고 왜 떼들 하는가 하고 욕을 퍼붓는 거 보니까 하나는 조선 사람이고 하나 일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조금 가니까 이제 큰 터리게 하나 있대요. 가서는 여기 올라타라 소리를 안 해요. 됐다 갔다 남자 둘이 내인데 어디 한 놈은 발주고 한 놈은 손지고 이래 들어서 올려 뿌리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그 높은데 올라갔다 툭 떨어지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놀라기도 얼마나 놀라. 막 소리 부르 소리 치며 막 구부리다가 움직여서 일어나 보니까 뭐 차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제 같은 여자가 5시 또 붙들려서 그 차 타고 오는 거 끌려오는 거. 근데 제 거에 6시 갔지. 그 물어보니까 그 여자들도 다 큰 길에서 끌어온, 다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그 6사람인데 한탕 가니까 한탕 가도 그냥 어디로 가는지 가니까 6사람이 막 발을 굴르고 손 잡아 두드리고 소리를 치고 왜 우리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고 그러면 6시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한 놈이 올라오더니 뭐로 막는지 이뻐서 이제 다 막아버려 소리 못 치게. 그리고 손 이렇게 누른다고 손 뒤끌어매고 발 굴른다고 발 뒤끌어매고 이래 가는 거예요. 이래서 묶여가는데 조금 가니까 기차역전. 기차역전인데 그것도 밤 잘 타고 우린 직접 그날 중국 간 거예요. 그래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가니까 낮에 기차를 타고 하도 모르겠는데 밤에 가니까 밖을 내다봐도 어디 봐서 어딘지 뭐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지상 따라 가는 바에 끌려서. 근데 직접 그날 밤으로 중국가 도착한 거예요. 중국 어둠인가 같아, 우리나라에 같은 데들 연변 중국 연변 연결시 시에 떨어져서
우리 끌려갈 때는 6시 끌려갔는데, 그 기차가 도망가진 가면, 차 끊으면 밤에 기차가 또 댕기지 못한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그런데 도망가서 자야 되지. 자는데 어떤 데서 자는가. 도문 역전에는 기차 역전에는 뭐 있는가 하면 감옥이 있어요. 죄를 짓고 가다는 감옥이. 그런데 우리를 그 역전에다 갖다 맡기고 일본 놈들은 좋은 역 안에 가서 떳떳이 자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사 먹고 우리는 끌려가면서 물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이 행평이 있었겠다. 그래서 그래서 맡기는 내가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섯 사람인데 다섯 사람 한 방에 재우고 나 혼자 이마에 큰 방인데 3인 다 세면 공골한데 전기도 없고 등장불도 없는데 새까만 그런데 혼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죄로 져서 이런 데다 갖다 가두는가 하고 특히 그 아내가 맨 돌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되면 울어갖고 그때 다리 병이 들어갖고 다리 변신이 됐어.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여섯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섯 사람은 내할 사람 뛰고 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들어가고 그 다섯 사람 가운데 하나 떼서 나하고 둘이 기차를 또 타라는 거예요. 중국 갔는데 또 어떤 기차를 타 기사는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기차를 둘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말이야 중국 연빈이라는 영질 시내 그거가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끌려가서 간 다음에 가자 인차 이안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다가 끌려 들어간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그 병장이 있는데 그 병장이 원래 그 전에 있었는데 일본 놈들 쳐들어가니까 병장이 작아서 크게 확대를 하는데 근데 비행기 구불러댕기는 땅을 닦는 거지 북도 벗고 이런 애랬는데 가보니까 우리 둘이 아니라 남녀, 20살 먹으면 청년들, 남녀로 얼마나 몇백 명 강제 끌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거기서 일하는데, 일을 어떤 데서 하는가? 전기철망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기철망이라는 건 어때요? 전기철망인가? 우리 여기에 일하는 자리라면. 여기다 막는다는 게세 줄로 이래 철망을 뜬 거예요. 삐익 돌아가면. 그게 그러고 거기다 전기를 이었지. 거기다 전기 연 원인이 뭐인가? 우리가 일하다가 바쁘면 그걸 뛰어넘어서 도망간다고. 이렇게 높게 해도 그 담장 뛰어넘어야 저만 나와 도망가지 못 가지.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면 넘지 못하고 거기 붙어 죽으라는 의미 전기를 이용한 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총을 메고 또 버텨줬어요. 누가 일하는가 하는가 감시라지.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빨리 손 놀리지 않고 이렇게 오물오물하게 되면 일본 놈들이 와갖고 앞에 와서 너왜일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오물거니? 말도 안 해. 그 주먹이 들어오지. 주먹이 이리 들어오면 그건 새 남자들 주먹이 그 나이 어린아이 여기를 하나 치면 못 살지.
여기 맨 피통이지. 걔 그거 가니까 먹을 거 준다 하는 게 어떤 밥을 주지 않고 어떤 거 주는가. 저게 시장에 가면 밀가루 씌워서 응? 찐빵 찐빵 하면 팔지. 그런 거 빵 속도 이렇게 않고 물도 안 주고 할라리 그거 하나씩 두고 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 배고프지 춥지. 응? 그러니까 힘들지. 그런데 몇백 명 되는데 한 군데서 일 못하잖아. 이래 소주를 농가가지고 이제 해트들을 일하는데 우리 소주의 사람 그때 열넷이었던지 그래갖고 우리 여기서 이러다가 엄마부터 못 보고 고향도 못 가고 죽자 죽는다.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야 살지 도망가지는 못한다. 야 날이 다 밝는데 야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남들이 나오기 전에 가자. 나와서 그 안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갈 공기 없어. 어떻게 도망을까? 그 철망을 넘지는 못하고 그래서 못 가지. 도망가지 못하고 집안 안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집을 잡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보내 달라고. 이러니까 우리 그 조그만 손이 백돌 깨면 내 손이 아프지 그 돌이 깨지요? 안 깨지. 집어 안만 두드려도 안 깨지지. 돌에 가면서 문을 싹 두드리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어떤 놈이 와갖고 너네 어째 나와 일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르는가. 우리는 일 못하겠다고. 왜 일 못하는 거고. 춥지, 배고프지. 뭐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오늘 집에 가갖다 보내달라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지. 그래서 사흘 후에 집안에서 3일 동안에 그렇게 한여졌어. 그러니까 군인이 한 날 와갖고 너네 나와 일 안 하고 왜 집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는 거야. 우린 일 못하겠다고. 왜 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나이 어리지. 집에서 엄마 끓여주는 밥 먹고 컸는데 다 진로 가는 강제를 끌어다가 이런 데다 갖다 이어놓고 우리를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가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보내줄게 나오나 가자. 보내준다고 나오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으로 보내준가 해서 그래서 퐁퐁 찜에 나왔지. 나오니까 우리 내가 끌려갈 때 우리 한국이 크지만 아이 컸어. 서울이 조그만 고란에 들어가서 서울 있고 서울 한번 가려면 그렇게 힘이 들고 이런 데인데 이안부라가 이안부가 무슨 데인지 사람이 사는 데인지 무슨 일하는 데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행편이 무인지이지.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니까 너네 배고프지 않니 밥 먹으라. 얼마나 배고프면 밥 먹으라 하니까 반갑소. 먹겠다고 하니까 체리 주는데 아무것도 없지. 잡곡을 먹는데 접살밥, 수수밥, 옥수밥 이런 거 먹어요. 일본 놈들은 이 밥만 먹고.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주면 좋겠는데 배부르지 안 주고 반찬도 없고 무슨 산에 가서 불 삶아서 백화에서 파는 된장 사서 그거 조금 넣고 대추 버무려서 그거 요만큼 공기에 담고 밥을 요만큼 공기에 담고 주면 그게 다지. 그래서 첫 가면은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접어들어서 밥을 떠서 입에 여니까 세상에 그 밥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지. 저 바다 해서 가면 모래가 많지. 그 모래를 막 퍼였는 것 같아서 못 먹어. 조밥인데.
그래서 뭐 먹고 며칠 굶었지. 며칠 굶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먹었는데 그것도 막으면 배고프니까 맛은 있어. 그래 이날 먹을만한데 배부르기 소야 말이지. 배부르기 주지 않지. 그리고 우리를 이거 앉아라 해놓고 하나씩 보자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게 옷인데 너네 모욕하고 갈아입어라. 그래놓고는 또 뭐를 앉으라고 옷을 이 옷을 입으라고 이 그 물건 사는 거 너네 돈이 없어서 뭐 이거 못하는 우리 돈을 이거 샀다. 그러니까 너네 돈 많이 벌어갖고 이 빚을 물어야 고향 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를 필요하는 거 강제를 끌어다 강제 노동 일시켜서 돈 일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여기에 돈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갖고 이 빚을 물는가 못 문다. 그래도 물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죄인이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갖고 빚을 물을 돈 많이 벌어서 빚을 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군인 그 이안서라는 데는 사민이 아무리 거기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딱 일본 군인으로 딱 벨 다른 사람만 들어가지. 그런데 이제 옷을 해주는데 그렇게 말하고 모욕하고 옷을 입을래 입을 수도 없어. 그 입어도 못 보고 구분도 못 하던 옷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는가는 거지. 못 입지. 그래서 우리가 돈 있지 뭘 살 수 있는가. 빈 주먹이고 옷은 행편이 없고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신호는 이 계단으로 맹, 나무로 계단 맹건 것이 양말은 어떤 건가? 일본 놈들 발깔 들어온 보선이라는 거지. 그거 하나죠. 그렇게 압박을 하고 돈 많이 벌어라 하는 말은 군인을 많이 상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말하는 게 자기네들이 중국같이 이안부도 아예 맹글고 한국 딸들 하나도 강제로 끌어간 게 없다.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이었더니 또. 그래서 나는 원래 한국에 안 오려고 해방돼서 이안부 문 앞에 나왔어. 나와 내 하나 한국에서 끌려갔답니다. 아무 때도 여지할 데가 없지. 땡기면 밥을 얻어먹는데 밥도 먹기는 허란 줄아. 중국 사람들한테 욕먹으네. 응? 그래 밥을 주면 또 얼마나 조금 주는 거 대수 양이나 채우고. 그래 먹고 비틀비틀은 돌아다니다가 큰 길이고 옷을 끼리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쓰러져서 누구 자참이와 자는 거예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거기 큰 길이지. 응? 그럼 큰 길인데 그거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났지. 그게 내 집이지. 험한 땅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남자를 하나 만나갖고 살림을 했는데 살긴 해도 구차하지. 제가 이안부에서 나와갖고 두 분 신랑을 얻었어요. 근데 두 분 얻어도 재미있게 살림을 못 해봤어. 잠깐 만난 분은 잠깐 내처럼 강제로 끌려간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이안 비행장에서 일했는데 같이. 근데 나는 모르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언제 사람을 볼 수 있어. 근데 거기 남자 하나가
저를 봐뒀는데 이게 우프, 이 말은 우쁜 말. 짝사랑. 응? 남자가 나를 보고 마음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책가면 강제봉사를 가는데 거기서 잘해서 일본 놈들이 급을 높게 해준 거예요. 소대장 급을 높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급도 올라가니까 저도 같이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은 일 잘 못한다고 욕도 해봤겠고 누구 하나 기성 때리기도 했고 그랬겠지. 그 민분이 그런 집에 갔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렇게 갔겠다. 그 집에 가서 남편 없는 시집살을 10년 했어요. 일본 넘게 끌려가서 병신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날 지내게 이런 전사들이 들어오면 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지. 근데 겁이 있거나 장관들이는 겁이 있으니까 우쭐렁거리지. 근데 이안부도 그래요. 전사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겁이 있으나 장관들 들어오면 여자들아 더 싸움을 하지. 그래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재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지. 이러면서 사람, 그래서 그때 내가 도망갔다가 못 가고 조금 가다 또 끌려왔는데 왜 내가 그때 도망간다고 나갔는가 하면 여기 이 내가 이 팔 요지간에 그런 게 여기 남아서 승태가 이제 다 아무고 여기 칼자리 하얀 게 조그만 게 여기를 쳤으니까 숨통 안 차게 좀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왜 이렇게 구속하는가? 도망가느라 간 게 멀리도 못 가고 또 그러다 붙들려서 또 거기로 죽지. 그게 또 썩어지게 맞아야 되고 현병을 불러갖고 그 일본 현병이라는 거는 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리가 그 사람들께 있단 말이야. 그거 내끼면 내가 죽었지 살 수가 없지. 그래 와갖고 왔는데 날 아껴준 주인이 그렇다니까. 니 왜 도망자?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서 도망가니? 기껏 주워서 들이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정말 네가 또 도망가긴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빌지 않지 나 항복을 안 하지 일본 사람들이 때려도 그래갖고 정말 네 또 가긴 간다고 난 간다고 네 여기서 도망간다는 원인이 뭔가 원인이 다른 게 없다. 배고프고 입지 못해 치고 발시리고 그래서 왜 우리를 강제 끌어서 이런 데다 갖다 입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가. 그래서 난 간다고. 집에 보내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는가 하고 이러면 가서 나 금방 지도 정말 가겠니? 난 또 도망간다고. 가려면 가라. 이 발 자르면 못 걷잖아. 그래서 가려면 가라면서 칼로 이 발 찍어서 이 칼자리가 조금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까지 그저 말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말하는가. 그놈들이 할머니들 배상 이양 다 했으니까 항일 협정 때 해결하고 민간 기금까지 줬으니까 우리 이런 할머니들 문제를 딱 끊었다는 거지. 이런 험악한 일이었으니까. 항일협정 때 해결했다는 게 다 해결했다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빠진 게 우리 이안부가 빠지고 유급 가정에 빠지고 또 한 군데 어떤 말을
세 군데가 빠진 거요. 응? 해명 못 받고. 그래, 내가 일본 갔어. 왜서 너네 이렇게 질질고 구는가고. 할머니, 우리가 일본에서 중국 가, 양보를 안 했어. 너네가 가서 양보를 안 꾸렸으면, 이 욕서 네가 중국 가서, 응? 양보를 꾸렸겠니? 너네 생각, 반대로 말하라고. 반대로 말하라고. 우리 한국이 그때는 힘이 없어서 한국 점령해서 너네가 우리를 얼마나 지금 재발 고장시키는가. 그 때문에 우리 명예와 권리를 누가 재발고 뺏어가니. 응? 너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겠는가. 꼭 해명해야 된다고. 할머니, 한일협정 때 해결하는데 우리가 민간 거좀 했다. 개소리 치지 말라. 우리 저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돈 안 받은데 누구를 돈 줬는가는 거지. 그리고 민간 기금 소리 하길래 야, 개나 벌 보지 마. 민간 기금이 정부 일본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다. 민간 기금이라는 게 어떤 돈인가 하면 일본 백성들 돈을 걷었어요. 개인 돈을 조금씩 걷어갖고 할머니 입을 털어막으려고 조금씩 줬지. 받아 쓴 사람이 모르고 받아 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많지. 그래 놓고 지금까지 안 그래도 그래도, 응? 너 봐라. 내 이 숙도를 봐라. 너 내가 날 끌어다가 이렇게 칼끝을 칠놓고 지금에선 안 그랬다고 하니? 응? 사람이 바른 대로 말해야 된다고. 근데 이놈들이 말 듣어? 너네 우리 그랬거든. 일본에다 죽은 할머니 이름비를 세워라. 세우고 학교 교과서를 바꿔라. 안 바꿨지. 이름비도 안 세우고. 근데 미국에서 우리를 불쌍하다고 돌봐서 저 운동하는데 이게 일본 놈들은 할머니들 역사가 없다고 외국 하다 못해서 독도를 제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해갖고 그거 뺏어지 못하니까 이놈 아래로 걸려서 말뚝을 맹글어서 서울 한판 갔다 이래 박아놓고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어디 이리 험악한 일이 있어. 안 됩니다. 아무리 할머니들이 대사관 앞에 나가서 사지래라, 배상해라.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부나 서면 그 자리가 앉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그중 이렇게 소식을 쓰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 힘 좀 더 봐달라고. 그래서 미국을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서는 뭐 할머니 찾아온다 보러 온다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지. 역사로 떠나라고 일본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근데 지금 오는 일본 학생들도 여기 할머니들 역사를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는 소리 할지 다른 소리 없지. 제가 미국을 얼마 댕긴 줄 알아.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한국에서 그만한 돌았다. 어디를 댕기라고 하면 학교 고등부터 대학 두 개 그렇게 돌아댕겨도 학생들한테 그냥 선전하고 학생들한테 선전하는 건 이렇게 뭐 사람을 죽여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 학생들도 역사를 잘 알아야 장래 일꾼이 되지 그런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교를 많이 댕겨.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편지가 많이 와요. 할머니 말씀대로 내가 글을 배운다고. 미국에 와 있다고. 또 영국에 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일본 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학생들은 역사를 잘 배워야 되지. 그래서 가서 다리를, 좋은 다리를 많이 잡아놓고, 우리 들어가라고. 그런 소리 나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80, 90이 다 넘었는데, 80 아래 이안부가 없어. 응? 이런데 무슨 힘이 있는가 하는 게, 제 몸도 재고 운전하기 바쁘고 안 돼. 그 바티칸에서 교환이 오는 거잖아요. 한국에. 우리는 그래도 어디 가나 힘을 좀 도와주고 빨리 우리 다 죽기 전에 해명하게 좀 용서해달라고. 각 나라의 기자나 한국 기자나 오면 막 머리를 흔든 내가 아무리 입이 살충하대도 성과가 한마디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리 죽을 때도 속이 없는데 그 집에 해서 뭘 하는가.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할머니. 더 노력 열심히 할게요. 해봐야.